보일러방 스카우독의 천생연 분! 봄이 시작해서요. 여름을 지나서 사랑하기 가장 좋은 계절 가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시원한 가을 저녁 책임져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퀸카! 퀸카 후보를 소개합니다! 총인원 5명, 그룹 자산 10만 원을 자랑하는 영표클럽의 회장 육정수, 엉덩방아 달리기 선수로 복귀한 귀여운 따라쟁이 경재우, 2층 가요계 최고의 유망주 백만불의 미소 리, 영표클럽의 어린 영웅 핑크를 위한 카리스마 김은수, 2000년 브라운관의 주역 최수종 이후 최고의 이벤트맨 김태현, 전생연분 핫 이슈, 8년 동안 아름다운 사랑을 키워온 대한민국 최고의 연예인 커플 이상민, 이혜영 전격 출연.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녀, 천생연분의 마스코트 양미라. 여자 최초 영표클럽 입성, 오늘도 자신감으로 승부한다 박종아. 깜찍 발랄 상큼 사랑스런 미소천사 서민정. 대한민국 공식미 2001년 미스코리아진 김민경. 오늘의 다크호스, 2000년 스크린의 청춘스타로 급부상, 주체할 수 없는 끼의 소유자 오승은. 우리가 살다 별일을 다 보는데요, 두 분이 8년 동안 연인 사이를 온 걸 우리 국민들 다 알고 있거든요. 한 8년째 한 여자의 향을 맡으며 한길 외길만을 걸어온 제 인생에 있어서 예. 새로운 여자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좋은 기회. 여자분들은 미스 코리아도 있고 가수, 예. 최고의 탤런트, 영화배우. 멀리서나마 향기를 한번 맡으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느낌이 한 번 더 보세요. 괜찮아요. 아니, 아니. 한번 더 보세요. 괜찮습니다. 다 맞는데? 근데 입장을 바꾸는 거 생각해보면 네. 우리 혜영 씨는 네. 공식적으로 네. 최고의 아 저분도 하다 보면 저분이 멋져 보인다니까. 이 코리가 제 친구 다리가 길어 보여요. 그리고 우리 이벤트의 왕 우리 태영군 춤에 뭐 떠오르는 왕자입니다. 우리 B 아 카리스마. 그리고 씨는 후배 정지영 씨는 죄송한 거잖아요. 예? 정지영 씨. 왜요? 제가 그 95년도 그 이혜영 씨 처음 꼬시려고 그럴 때 잠시만 옆에서 이미 저보다 발 빠른 DJ 덕이 먼저 이미 이 이혜영 씨한테 접근을 하고 있었죠. 근데 제가 아닙니다. 창렬입니다. 아무튼 오늘 특별히 뭐 스포츠 일간지 기자분도 나와 계시고 과연 이상민 이혜영 커플이 깨지느냐 예. 아니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제3 그 사랑을 확인하느냐. 저는 일단 이상민 씨가 올 것 같아요. 이상민 이혜영 커플 오늘 많은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천생연분 가족들께서 일단 축하의 박수를 한번 부탁드려요. 축하의 박수. 우리 20살 김홍수 군이 메인으로 셰프 촬영을 했습니다. 아~ 셰프 컨셉이 카리스마. 아 어떤 종류? 맥주입니다. 맥주. 야~ 촬영을 언제 했습니까? 어제도 했고요. 술 먹는 장면 있었어요? 그렇죠. 술 막. 그래요. 우리 B군에게도 여러분들 큰 축하의 박수를. 이동통신 셰프를 찍겠습니다. 상대 배우는 이효원 씨. 이야. 이효원. 이거 자기 특수 요원이라고 하는 이효원.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고 봐서는 우리 이상민 씨가 오늘도 첫날인데도 불구하고 자세가 지난 원래 그렇게 되잖아요. 씨를 바라보는 듯한 비 자세 겸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거의 뭐 태원 수준인데요. 네. 저는 좀 아직. 심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하고요. 그러다가 이 프로가 끝나면 아 그래 됩니다. 네. 오, 녹화 던지기 바지에 손을 넣고 야, 누면 안 돼요? 이 자세를 바로 이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네. 아 저희 그 천생연분의 공식 자세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아, 예. 예. 여태까지 계속 하던 뒤에 여자분 네 분들 저 강해진 얼굴들 좀 보십시오. 그래요. 이상민 예. 씨가요. 예. 예. 웃는 거 제가 테레비 보고 너무 이쁘다 그랬더니 나 똑같이 할 수 있어 하면서 비웃음을 네. 진짜 말도 안 돼. 비웃음인데 비웃음 하나 둘 셋. 야 이상민 비웃음 준비. 이상민 비웃음 하나 잠깐만 잠깐만 예,
연습하지 마시고 하나 둘 셋. 양미라 씨랑 거의 양가 부모 인사 가기 일보 직전에 결별. 여자친구분에게 한번 버림을 받으니까 남자친구가 얼마나 힘든지 지난주에 정말 그 표본을 보여줬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아, 다시 멋지게 하고 나왔잖아요. 전 이게 너무 너무 재밌어요. 그래요. 네. 태용 오빠 머리 예뻐요. 이태리 최고의 총망 맞는 여자 탤런트입니다. 오성은 박수 한번 맞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오성은 지금 우리 청소년 영문 보신 적 있어요? 네. 모든 남자들이 저를 찍을 거라고 괜찮다고 매니저가. 어차피 다 자기를 찍을 거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나왔다 그런 얘기예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깜짝 놀랄 거. 잠깐만요. 혈압 좀. 어, 괜찮으시죠? 좀 조심하시고요. 네. 아, 우리 남자분들 쭉 보시고요. 실제로 보니까 좀 좋네라는 분이 있어요? 아니, 저는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 분을 눈으로 살짝 방향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이상해, 이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바라봐, 색다른 만남이 이치를 채워요. 다 색다른 거 맞아. 색다른 거 지금 저녁 9시인데 맥 깊어가고 있어요. 더 이상. 언제부터 날 좋아했니? 어, 나 몰라! 네 명은 오늘 한번 1등 해보겠다는 거고 두 명은 그냥 MC예요. 중간 결정해서 여자 처음으로 영표 클럽에 가입한 박진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게 있어요. 아. 저 정수오빠 패비. 아, 근데요. 그 계좌 이체 안 되더라? 예, 아니. 오늘 그거 각오 남다를 것 같아요. 네, 그냥 하던 대로 열심히 해야죠. 제 어려워. 예? 제 어렵다고요? 5천 원을 이렇게. 죄송한데 우리 클럽 현찰밖에 안 받는다. 이거 나중에 있었을 거라고 안 된다. 방송 선배 후배를 떠나서 여기에서는 우리 그 이행 씨 후배예요. 우리 민경 씨가 우리 이행 씨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 있다면? 저는 오승은 씨한테 하고 싶어요. 오승은 씨에게? 상태가 안 좋은 거 민경이 입에서 야, 너 상태 안 좋다면 진짜 안 좋은 거다. 아니, 그냥 이번 하시면 되고요. 예. 저도 아직 과정인데요.